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다들 뭐 얼굴로 뽑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다 곱고 아름다우신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13번째 제자가 되자. 그래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세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소위 서기관, 사두개인 하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6장 딱 시작을 하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때 제자들하고 어딜 가냐면 밀밭사이를 건너가. 밀밭사이를 싹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 밀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볐어요. 그거를 저쪽에 바리새인들이 보더니 오! 쪽!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보면은요, 규정상 비비는 거는 이게 노동에 해당이 돼서 그거 가지고 오! 안식일에 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지 않느냐,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났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난 거야. 막 율법학자들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 12절로 넘어가요. 지금 예수님은 다 밤이 되면 어디 가냐면 산에 가세요. 늘 하던 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이때 깨달아서 신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기도해요. 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지. 뭔지 알아요? 열두 사도를 불러요. 이렇게 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벌써 들은 거야. 그래서 밑에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예수님이 소위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음이 항상 부족한 거야. 봐봐요. 제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면 항상 배부른 사람도 있어. 응? 난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 응? 알잖아. 바지도 떨어져 있네. 응? 꿈에 갖고 옷이지 왜 이거. 뭔가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복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엄마 맨날 울어. 77세 예수 믿고 지금 82세인데 성경 50도 켰거든. 첫째가 그렇고 둘째가 그렇고 셋째가 내가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 맨날 울어. 그 엄마를 보면 여기가 짓물러졌지만 복이 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응? 놀림당하고 그런 복이 때리는 거야. 알잖아. 집에서도 핍박받을 거 아니야. 뭐 좋다고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 응?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있으면 안 되냐? 전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응? 근데 그게 복이 있다. 그래서 쭉 뒤에 길게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래. 아시잖아요. 요쪽 하면 저기 여기도 있거든요. 요거 알잖아요. 요. 그리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자녀가 된대요. 와,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7장 갑니다. 7장. 야, 이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요. 지금 이 사역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일대야. 이제 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의 군인이 있어. 백부장이면 한 군인 1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종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백부장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저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그 예수라는 분한테 가서 내 종이 아프다고 얘기해라 라고 한 거.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급하게 보는 거야. 아유
집에 오지 마세요.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밑에 종들이 많잖아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라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놀랬어. 이 믿음 봐봐. 여러분 그런 믿음. 아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저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 그럽니까? 여기 딴 생각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께 얘기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종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동을 합니다. 나인이라고 이제 나인. 아홉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나인이야. 나인.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 아들이 죽은 거야. 과부에겐 이 아들 하나뿐이었어. 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야 이 과부가. 내 아들. 근데 예수님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때 거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왜 이 얘기를 했냐라면 이 나인성은 수넴이라는 지역과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띠띠띠띠띠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가면은 엘리사가 수넴의 과부 아들을 살려요. 그게 여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 엘리사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살아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18절이에요. 요한이 살아있어. 누구 요한이야? 세례 요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왜냐면은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자기 결혼한 거를 잘못했다 하고 뭐라고 하자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 제자들이 매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요 지금 저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들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로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좀 달라. 뭔가 팍팍 일이 진행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맨 가난한 사람 쫓아다니고 병자고 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자기를 감옥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쪽에 보내.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저 죄송한데요 우리가 저 기다린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냐. 병자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고 눈먼 사람 고치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딱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왜냐면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써 있어요.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럼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은 진짜 내 길을 준비한 광야의 소림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뻗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으라니까 했는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안 받아.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 그거를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여기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었을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뛰더라. 이게 뭐냐면 소꿉놀이야. 이제 결혼식이야. 그래서 피리를 불어 삐리리리리리 애들이 이러면서 춤추고 노는 건데 그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춤도 안 춰.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 애들이 노는 거야. 그래도 울지 않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받아라 정신 차려라 이러다 안 해. 리액션도 안 해.
그러면서 너네 어떻게 하냐. 세례요한이 와서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으니까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와서 다 엄청 친해. 누구든 가서 가져가서 떡도 먹고 하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죄인이다.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우쭉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7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일.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도 보면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가 곧 예수님이고 표상이잖아요. 그런 것은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옳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어떤 여자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리고 예수님 보더니 엄청 비싼 향유 있잖아. 어? 내게 있는 향유 그랬더니 시몬이 딱 보고 있더니 뭐냐면 아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죄인인 걸 알면 걷어치워야지 저 가만히 있는다 라고 생각만 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시몬한테 시몬아 예예 직접 얘기 안 하시잖아.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빚었는데 뭔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고 50만 원 빚진 사람인데 동시에 탕감했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냐? 누구야? 500이지. 너는 너희 집에 나를 초대했는데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알잖아. 신발이 거의 우리나라 집신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 그러니 무조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 바리새인이니까 발을 안 건드려. 이 여자는 와서 정말 그 비싼 향유를 터뜨려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듣고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해? 죄사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니까 예수가 누구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분한테 합니다.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으니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자, 8장 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자들이 따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또 소외시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땅이 문제야. 하나는 길가야. 두 번째는 바위야. 셋째는 가시떨기야.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씨가 떨어졌어. 근데 마귀 언제나 이렇게 막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걔네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싹 마음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조심하라는 게 그거야. 언제 뺏길지도 몰라. 바위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못 내렸어.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바로 배신을 해버려. 잊어버려. 세 번째가 아마 우리 중에 가장 많을 것 같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뭐냐면요. 말씀은 들어. 그러나 살면서 염려. 이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 기도는 하고 있으나 성경은 보고 있으나 너무 염려가 돼. 그거 괜찮을까 하는 염려와 재물 이런 것들이 탁 맞게 해서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못 믿어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것.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땅.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쪽 데가볼리지에 여기는 뭐냐면 저 갈릴리 바다 저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갈릴리에도 엄청난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배가 다 뒤집혀서 물이 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아 예? 그리고 딱 잠잠해. 깜짝 놀란 거야. 뭐라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이나 파도도 잠잠하지는가. 이때 그가 누구냐? 아까도 그랬잖아. 그가 누구야? 라고 나왔잖아요. 그가 누구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두 벌도 안 돼. 딱 한 벌 입은 거 딱 하나.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아 여기 잠자리가 불편하다 해서 딴 집 옮기지 말라는 거.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갔는데 영접을 안 해. 가세요! 우리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쫙 커져서 12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실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안디바는 그냥 영준 거야. 근데 소문을 들은 거야. 어? 뭐? 뭐 예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 그렇게 뭐 한다고? 누구야 그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어요. 왜냐면 걔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야 뭐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았다라고도 하고 예선지자. 걔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만나요. 헤롯 안디바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면서 사도들이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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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하세요. 어디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요거 이스라엘로 50쇼에서 공개된 건데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신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듣는 얘기를 누구는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이제 엘리야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가 한 건 해. 딱 누가 버전입니다. 누가복음 버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마태복음 더 멋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복하셨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자기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때 처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늘 그랬듯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거기서 늘 뭘 해요? 자요. 자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는데 하얗게 마치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아예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될 정도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얗게 변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이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를 하냐면은 이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세번역에서는 이루실 일.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먼저 깼는데 오 보니까 보여! 모세! 오 엘리야다! 오 예수님 세 분! 핵심 멤버 다 모였네? 오 예수님! 그죠? 여기 갈 필요도 없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에게 주고 사사이다.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급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다 보이는 예수님으로 완결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정말 이 거품 내면서 막 진짜 거꾸로 죽고 막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시죠.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했나 봐. 물러가라. 귀신 놈 나가라. 네. 귀신이 미쳤냐? 이러면서 얘기했나봐. 씨알이 안 먹히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쫓아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속상했나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9장 1절에 권능과 능력을 주었으나 좀 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 마가복음에 보면요, 기도 외에는 이거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 거를 쫓아내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오, 예수 우리를 살리실 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딱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고백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거기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요. 잘 모르겠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 두렵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크릿이에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어? 왜? 하나님과 아들 외에는 사탄도 몰라, 가룟유다도 몰라, 제자도 몰라. 시크릿! 야, 그러고 나서 눈치 없는 제자들은 알 길이 없자 뭐 하는 줄 알아? 내가 더 커, 씨. 나 베드로 아니야. 난 요한이야. 우리의 아들 요한. 이러면서 싸워.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와. 어린 아이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니라라는 얘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순수한 포커스는 아니에요. 이거. 이 당시에는 어린 아이를 소외된 약한 자들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처럼 사시잖아요. 신이신 그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몸을 불태워가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마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더 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한테 그래요. 저도 따르고 싶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제자들이 부러웠나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를 반겨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예수는 머리도 곳이 없다. 너가 따라갈 데 어딨냐? 라고 얘기하지만 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한테는 따르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따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따라라. 이게 뭐 밀당이 있어. 그랬는데 그가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하고 돌아. 장사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게 가족의 연을, 그런 매너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자, 관객 타임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제자 되고 싶다. 자, 오케이,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버려야 돼요. 대신에 고난과 역경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 우선돼야 돼요. 셋째,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나서 예수 제자 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야, 앉은 사람 뭐야? 어머, 너무 솔직해. 야, 이거 질문 잘한다. 너무 갈등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물론 가족 다 버려라, 돈 다 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안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10장 갑니다. 10장 마지막. 자, 이제 70명을 세웠어. 둘씩 짝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0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도 듣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와서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탁 예수님이 10장 18절에 이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하지만 빠뜨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뭔지 알아요?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받은 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제자들 그 모습 보고 스승으로서 기뻐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누군지 알아요? 요게 바로 율법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나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냄이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 보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그걸 보라고 했어. 봐요 못 봐요? 메시아가 안 왔는데?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지금 메시아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2023년 지금 어때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 여러분은 많은 선지자와 왕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율법 교사가 딱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고 쓰이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모세오 형 딸딸딸 외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대로. 그가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봐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세요. 제사장이 보고 아, 제 만지면 부정한데 아, 그럼 가요. 다음 레위인 불편해라 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저 혼혈족들 하면서 완전히 무시했던 그 팀이란 말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소독한다고 포도주로 뭐 기름으로 다 싸매고 해갖고 여관에 데리고 가요. 돈을 더 주면서 더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얘 좀 돌봐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비를 베푸는 자. 맞아. 정답. 이 율법교사는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해요. 사마리아인 말도 꺼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래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10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여기에서는 마르다가 신발이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엄청 부지런해. 막 잡채 묻히고 막 나물 묻히고 난리야. 갈비찜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마리아는 아주 보기에 조금 얄미울 정도로 탁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좀 얄미운 버전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약간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예수님! 마리아한테 뭐라고 좀 하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애정이 있다라는 거.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마르다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주석을 보고 참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아봤는데요. 어느 날 밤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랑 데이트하지 않을래? 그래서 결국은 빨간 글씨만 남더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데이트하지 않을래? 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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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